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의 신제품의 리뷰를 해볼 건데요. 바로 SD 라이트닝 건담 준비를 했습니다. 발매는 2015년 4월 11일에 했고요. 가격은 600엔, 국내에서는 약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건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에 등장하는 코우사카 유우마라는 캐릭터가 만든 건프라인 HG 라이트닝 건담을 SD로 만든 제품입니다. 문제라면 원래 설정이 SD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SD화 되면서 약간 품질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녀석이네요.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변형 상태가 많이 허접해요. 좀 많이 허접합니다. 그래서 감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외형입니다. 역시 최근 SD답게 이제 저렴한 가격에도 뛰어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이제 굉장히 샤프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분, 남색이나 아니면 하늘색 부분 같은 경우는 파츠 분할로도 전부 다 재현을 해주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이 컬러 조합을 위해서 많은 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발등 경우는 이제 이 하늘색의 실이죠. 굉장히 칼같이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딱 맞춰, 모양을 딱 맞춰서 붙이지 않으면 금방 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슴에 붉은색과 그리고 노란색과 덕트도 마찬가지로 실이고요. 재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딱 맞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깨 내부에 들어가는 초록색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문제라고 한다면 이 블레이드 안테나에 붙는 실입니다. 무슨 블레이드 안테나의 실이냐 싶더라도 여기 있는 이 남색은 실입니다. 위에 보면은 각이 많이 져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재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완전히 딱 맞춰 붙이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많이 구겨질 수 있는, 더구나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마에 붙는 이 블레이드 안테나에 붙는 실은 좀 주의 깊게 잘 신중히 붙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일단 직선적이지만 딱 맞춰서 붙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는 이제 백팩으로는 라이트닝 백의 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단색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실은 좌우에 노란 색깔 점 같은 거를 마치 점 되게 작아요. 엄청 작아요. 제 손톱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크죠. 제 손톱이 더 크죠. 실은 굉장히 작고요. 내부는 텅 비었네요. 전체적으로 라이트닝 건담 자체 퀄리티에는 불만은 없지만 아무래도 실이 제일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으로는 빔 라이플 롱베럴과 그리고 쉴드가 존재합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빔 라이플 롱베럴 조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형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앞부분에 센서에는 실이 붙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매인 SD 위닝 건담의 발 파츠와 도킹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킹을 시켜서 메가 런처 상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죠. 위닝 런처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빔 라이플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쉴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붙는 실은 없고요. 그냥 속이 텅 빈 그런 녀석으로 완성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라이트닝 백의 폰 시스템과 도킹이 가능합니다. 이 앞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뒷면이에요. 이 텅 빈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백의 폰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라이플도 이렇게 또 끼워서 이런 식으로 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플의 위치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HG 라이트닝 건담의 무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G의 손에 끼워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이제 HG 맞는 손이라면 그냥 이 무기가 손에 쥐어진다면 그냥 어떤 HG건 뭐 다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겠네요. 쓰러지지 마라. 자, 그리고
끝이네요. 예, 무장 더 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요게 단데? 간단하군요. 뭐 라이트닝 백의 폼 뭐 든든하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특징 기믹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D다 보니까 이제 가동률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바로 특징 기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 모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라이트닝 건담의 팔을 접으시면 돼요. 자, 팔을 간단하게 접고 이쪽도 팔을 접고 들어올려 이런 야, 이렇게 헬멧이 올라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요 라이트닝 백웨폰 있죠? 방금 만들었던 라이트닝 백웨폰 시스템을 요 위에 끼워줍니다. 팔꿈치 예, 팔뚝에 있는 조인트랑 맞춰주세요. 여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끼우고 반대쪽도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머리 위치가 살짝 지금 안 맞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완성. 아,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라이프를 좀 끼워두고 싶은데 라이프를 옆에다가 좀 끼워둡시다. 라이트닝 씨 좀 자리 좀 내줘요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라이트닝 건담의 이제 비행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뭐 계속 막 투구가 계속 떨어져요 헬멧이. 자, 이런 식으로 완성.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매달려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차라리 머리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든가. 굉장히 좀 허접한 그런 비행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바닥에 3mm 조인트가 있는 SD 빌드 버닝을 위에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려주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라이트닝 건담을 탄 빌드 버닝이 완성이 되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발바닥만 꽂아주면 돼요. 쉽군요. 당연히 그냥 백에폰 시스템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닝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도 여기에 3mm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 또 하나의 기믹이죠. 또 하나의 기믹. 예, SD끼리의 호환. 예, 빌드 파이터즈 SD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일단 이 빌드 버닝과 해본다면은 야, 자, 이런 식으로 투구를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투구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은 스커트를 스커트를 교환한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커스터마이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굉장히 둘이 못생겼네요. 귀엽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 당연히 이제 팔이나 다리도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 멋있지도 멋이 있지도 멋이 없지도 않네요. 뭐 어쨌든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D 라이트닝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SD이기 때문에 뭐 호환이다 뭐다 뭐 다 좋지만 솔직히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빼면 좀 더 멋진 녀석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괜히 예, 요즘 나오는 것보다 이제 퀄리티가 뒤처지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빌드파이터 시리즈 그래도 뭐 앞으로 나오는 것도 뭐 기대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아까 보셨듯이 뭐 투구가 잘 벗겨지는 등 고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 유튜브 구독과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 빠빠씨.